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맵 앙고빌 예 1대1이고요. 지니어스님 미국과 예 롬멜님 국방간의 전투 되겠습니다. 뭐 인크루트 클랜전입니다. 네. 우리 그런 클랜전 거 같네요. 하면은 그런 말안 하잖아요. 사실 클랜과 클랜끼리 붙는 거 말하잖아요. 네, 클랜 그렇죠. 내온 클랜.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선생님 오늘 클랜 뭐 가입해 본적 없죠? 예. 이 게임 하면서도 그랬었고, 다른 게임은 좀 클랜 같은 거 이런 좀 활동 좀 해봤어요. 다른 게임은 조금 해봤죠. 그래요. 뭐 저한텐 클랜이 안 맞아서. 네, 아무튼 시작했어요. 네. 매운 앙고빈. 네, 진영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위쪽 진영 국방 롬멜님이고요. 그리고 위쪽 진영 미국 지니어스입니다. 자, 뭐 오리지널 전, 예, 앙고빌 완전 오리지널 전입니다. 예, 완전 맞죠? 네, 오리진영전. 오리가 꽥꽥 하는 전, 오리전, 예, 오리고기로 만든 전. 또는 바닐라전. 이게 우리 요이 지금 업적 모드의 시초가 된 우리 뭐죠? 엘리트 모드 있잖아요. 네. 그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나 오리지널 뭐 바닐라입니까? 그거를 그렇게나 중시한다더라고. 지금 중앙이 네, 지금 4인진은. 저 철조망인가요? 아, 미국 4인진이요. 네. 아, 저거 탱크 탱크 트랩. 트랩. 아, 더러워요. 예. 아, 저거 집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나가는 거죠. 아, 기초공사 착실히 하고 있어요, 국방은. 이쯤 되면 확실히 이게 정했죠, 뭐지? 국방은. 미국 뭐지? 미국 4엔진이요? 예, 4인진이었네요. 아, 이러면 미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 초반부터 가져가는 분위기예요. 왜냐면 4인지가 초반에 약하긴 예. 한데, 국방이 철조망 쳐놓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비하면서 가겠다는 건데, 4인지의 장점이 자원을 정말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자, 엔지니어, 또 이제 MG 보고 이제 또 어떻게든 좀 저거를 어떻게 견제하려고 들어놨는데, 아, 표현이 아, 그냥 자, 집에 인지가. 들어갑니다. 아. 근데 저거 집에 들어가고 한 1분만 버팅기다가 그냥 리트리트해도 그냥 전멸할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뭐죠? 아, MG 거치 방향이. 예, 아무래도 초총수를 예. 의식한 것 자, 같아요. 오토바이로 만난 우리 엔지니어. 후방부는 이거 기름 먹고 바로 태국도 째겠죠? 가려워지고 있고요. 아, 인지가 지금, 아, 철조망을 치네요. 엔지니어. 아, 병력. 들어가고요. 오토방구 지금 위험해요. 이거 아 뺑뺑이. 컨트롤로 오토방구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오토바이 능력으로 쫓겨났죠. 우선 기름은 먹고 퇴화했다는 점이 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 국방은 뭐 지금 아, 아 이게 오토방구 하나만 믿고 2MG를 아, 엔지니어가 4시에 지금 철조망으로 막았다는 말이었구나. 네, 지금 저 NG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방의 유닛이 뭐가 나온지 또는 지금 어디에다 무슨 유닛이 있는지 알고 있죠, 지금. 생선님, 우리 NG 하지 말고 엔지니어 합시다. 네, 공병하던가. 공병. MG랑 지금 너무 공병. 헷갈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라이플 하나가 지금 또, 예, 이구적으로 살짝 좀 건너오는데. 지금 전략권 지금 깼다는 거죠, 지금. 아, 미국 지프 뽑았어요. 지프. 스나도 없는데, 아, 지프. 이거 초반부터 정말 고도의 컨트롤전 양상되고 우리가 이거 있어요. 저 생방 시작하면서 이 양반들, 지금 롬멜하고 지금 지니어스, 이두 사람이 1대1이라는 거 내가 한 두세 번 봤는데, 볼 때마다 항상 양상이 어땠냐면은, 롬멜님이 초반에 굉장히 이제 빠듯하게 게임을 잘 끝나가고 서로 이게 엄청 치열하긴 한데, 잘하다가 롬멜님이 나중에 결국 지쳐가고 항상 지더라고. 글쎄,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MG, 아, MG, MG! NG가 위험해요. 뭔가 좀. 아, 저 NG가 살아난 게 크네요. 아, 볼거다 보고 왔어요, 지금. 오, 그리고, 오토방구가 오토바이, 위험하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토바이 삼아. 아, 잡혔어요. 자, 이러면 이제 판저파우스라도 쏴야죠. 지금 지프에다가. 아, 이 티어를 벌써 올리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 또 예. 4시에 지금 또 MG가 빅토에서 또 이렇게 쪼고 있으니까. 라이플이 또 이거 전략 끝전을 못 걸어먹네.
네, 그렇기는 한데. 이거 왜 컸지? 그것도 안 돼. 그렇지. 네, 아, 국방은 지뢰를 깔고 있어요. 이쪽 전선에다가. 자, 적절하게, 예, 또, 우리, 저, 오토바이, 요, 잔해에다가 지뢰를 설치하죠. 네, 일단 지프가 역할을 잘했는 게 오토방구를 잡았죠. 그리고 아, 라이플 나오자마자 그냥 두 명이 죽어나갑니다. 지금 살아있는 지프로 MG를 낚아먹거나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어요. 가능성이 자, 있어요. 미국은 지금 부랴부랴 지금 보급창을 지금 엔지니어 3분 돼가지고 고속 분석을, 아, 뭐지, 저 뭐지? 총수가 지뢰를 밟고 아, 갔네요. 저거는 고마운 거죠. 아, 잘했다, 네. 라이플. 맞죠? 너의 역할은 아주 물러났고요. 충실했다. 아, 네, 미국은 이제 정말 소량의 유닛으로 국방 라인을 흔들면서 보급창까지 건설해 준 예. 거예요. 아, 지프 좋은 땜이고. 운영이죠. 자, 그리고 지금, 예, 좌측 지역에 있는 또 식기름, 16기름 또 끊으러 왔다가, 엔지니어 만나고. 아, 지프, 예, 국민 석탑 열심히 비빕니다. 아, MC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슈플에 가려요, 저러면. 쏘네. 가기 이 전에. 말도 안 되는 사격 각도. 아, 내가 카메라로 살짝 약간 보니까, 예, 보이네. 아주 아슬아슬한 아, 국적 이러면 2티어 올라갔을 건데, 판때 바없어 그냥 날리고 그냥 쉽게 가자. 각이죠. 지금 네, 국방이 지금 급하다고 생각한 게 보여요. 지금 라인이 아주 불안한데 지금 이와방, 저항 받고 이와방, 있죠. 이와방, 이와방, 엔진이 이와방. 아, MG 쏘는 게 느려요. 아, 이러면 걷어냈어요. 아, 라인이 걷어내셨죠, 지금. 예. 자, 이러면은 국방이 지금 CP가 20P 정도 모였을라나 모르겠는데 스톰트루퍼로 그냥 뽑아버리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이러면은 미국 입장으로선 국방에게 고마울 따름이죠. 이 라인을 준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이미 몇 승을 가져간다고 바로 자, 말하죠. 어떻게든 지금 세개 분대로 지금 좌측 지역을 어떻게 좀 그쪽을 수복은 하는데 우측이 확 밀렸거든. 아, 국방은 라인을 막 바꾸기로 한것 같아요, 지금 결정이. 자, 화방 엔지니어 지금 또, 예, 철조망 지금 또 끊어주고 있고요. 자, 전력까지 끊겠죠. 바로 끊고, 아, 네, 집에 들어가서 시간 좀 벌다가. 자, 이러면 한타 밀렸다 생각하고, 다시 좀 재정비해가지고 한 번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고 하면은, 네, 그거는. 판파를 쓰지 못하는 국방의 지프. 자, 이제 국적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게 판자 파워서 날리려고 지금 내려오는 건데. 이티와, 아, 이티와. 벌써 미국 M8 나왔어요. M8. M8? 벌써? 네, 아까 보급창 올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게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M8이라니? 네, 이게 4인지의 성공이죠. 자원을 빨리 먹고, 공지도 빨리 올리고. M8? M8이라니? 아, 자꾸 엔지라고 부르네. 공병이라고 부르네. 엔지니어 하세요, 국방이래요. 엔지니어. 예. 공병. 자, 이제 2티어 올라갔고, 국방은. 예. 공병. 자, 지금 저 M8 가지고 얼마나 재미를 보느냐인데, 나 같으면 그냥 본진 들어가 버리겠거든. 본진 아, 들어가죠. 본진 들어갑니다. 들어가나요? 들어옵니다. 아니면은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아, 혹시 지뢰 아, 있을까봐. 신중을 했어요. 신중을 예, 기했어요, 신중 지금. 기하고 있고. 아, 뒤녀드니. 아, 국방. 지뢰. 아, 저거 아슬아슬하게 못 밟았죠. 아, 지프 전사. 아, 지프 이쪽. 점사했고. 아, 저 2티어 유닛은 이제 나오자마자. 아, 안 MG 깔았네. 전멸, 아, 예. 깔았구나. 지금 2티어에다가 M8 똥 쌌죠. M8 지뢰. 아, 2티어. 2티어 뭐 급생산하고 있는데. 게다가 저러고 나서 보병 중대 선택해가지고 아. 포격까지 날리면 게임이 거의 그냥 끝나죠. 네, 북측 일단 달려오고 있어요. 오고는 안 있는데, 오고, 지금, 저, 돌담벽 지금, 저거, 기점을 아, 해갖고. 팍 저거 나오자마자 죽었죠. 아, 지금 생산 계속하고 지뢰가. 있는 거가. 아, 나오자마자 죽었네. 네, 아. 지뢰가 많이 세요. 저 이러고 나서 미국은 또 화기 조명창까지.
맞나요? 자, 지프 또다시 또 본진으로 기 들어가고 있고, 예, 지금, 화기가 아니고, 지금 저 그거, 의무대. 예, 아, 네, 의무대. 의무대 올렸고. 아직 보급은 아직 안 올렸습니다. 보급 1업은 안 했고. 지금 배럭에서 지금 뭐가 지금 그, 아, 구차 안 본데 잡혔죠, 좋네. 엠팔한테. 지금 바업 하는 건가? 바업할 것 같죠, 아마도. 아, 엠팔이 신나게 놀고 있어요, 뭐, 지금. 아. 팍을, 예, 지금 먹었는데, 또다시 팍이 또, 아. 악순환의 반복이 좋게다가 지금 이틀이 타는 구차들 지뢰 밟고 나서 이거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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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박히게 지뢰! 생겼어요 지금. 지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정말 잔인해져. 아 본진 아니에요. 엠팔 갖고 재미를 너무 많이 본다. 지금 엠팔 지뢰가지고 지금 벙커를 깨부술 지금 위기다. 네, 지뢰가 네, 그렇죠. 건물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있죠. 아, 아, 결국 방독. 예, 방독. 방독은 좋았어. 이건 진짜 선택을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M8은 방해 안 받고 있다는 거. 네, 일단 퇴각을 하고요. 엔지니어 하나는 퇴각을 안 하는데. 아, 지뢰, 아, 저거 M8 대비용 지뢰였는데. 아, 게다가 미국 MG노예겠죠. MG 가지고. 이 뭐지? 병 가지고. 엔지니어가 뭐지? MG를 노예 가고. 잠깐만. 팍. 위험해요. 아, 잠깐만. 나 원래 이거 몇번 드는 거지? 아, 팝까지 내부도 다 달아서 부셔졌고요. 계속 던져 안 되겠다. 아, 마무리죠. 네, 마무리예요. 오브맵. 엠팔 2어. 인디언 날라가고. 지지. 이게 연결되자. 더 안타깝게. 자, 게임 시간 12분. 예, 디니어스님. 11,716점. 12분 만에 11,716점. 참, 이 점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은데. 롬멜님 6,884점. 예. 43킬, 23데스로, 예, 지니어스님이 또 압승을 하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